4.19 보궐선거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가 밝힌 공약과 비전 들어보겠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영택 후보는 먼저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선 분열은 안 된다며 제1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차별을 막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분발하고 힘차게 새롭게 출발하겠다. 새누리당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 무소속은 더욱더 불가능하다. 핵심 공약으로는 광주 서창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어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또 전력 관련 IT 분야의 R&D 시설이나 민간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이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탄약구 부지는 문화예술특성화학교와 체험시설 유치 등을 통해서 교육문화특구로 조성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65만 평 정도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해지해야 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광주의 명품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탈당이나 지역구 변경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엔 공정한 경선을 보장했는데도 이유 없이 탈당에 출마한 후보와 자신은 다르다면서 당을 강하게 만들고 지역 발전의 지킴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